누굴 빠이기 어 난자요 의자 아파트에 빠질까요? 설모치단 말 알아요? 설모치단? 그거 들어는 봤는데 서울 사람처럼 멋지단 뜻이에요. 아 진짜요? 그러면은 우리 온 언니는 설모자요 경복스러워요? 언니 사투리 쓰는 거 못 보셔가지고 설모치다? 느낌? 그러면은 많이 설모자요 적게 설모자요? 많이 고급스러운 게 설모진 거예요. 고급스러운데요? 어. 우리 언니는 아, 많이 고급스럽어요. 많이 설모치세요. 어, 난 더 위에 많이 설모치세요. 네네. 랑이 언니 또 설모치시고 그럼 언니들한테 어, 언니 너무 설모자요 말을 많이 좀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아 근데 전화인데 아직 몰라? 이런 영어 어쩌대? 아까 내가 교육시켰거든요. 몰라. 어머 니네 청정구역이다. 그런가요? 그린벨트네. 아예 여기 와서 아들 이런 거 알려주셔가지고 진주 언니가 또 많이 알려주셨고 하루 씨도 많이 알려주시고 진주가 알려줬어요? 네 진주 언니가 아들 이런 아들이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 용어들을. 랑이 언니는 그런 말 좋아하거든. 많이 좋아하죠. 어 언니 왕 설멋져요 그러면 진짜 좋아요. 언니 옷이 너무 설멋지시네요. 완전 좋아해요. 꼭 이 악물 구워야 돼. 알겠어? 알았지? 이빨 나올 어? 수도 있으니까. 어머. 랑이 언니 그러고 있어요. 너 미쳤니? 너 제정신이야? 따라와봐.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? 설멋지다 그 뜻 아니에요? 언니예요? 다른 뜻이에요? 어, 다자. 욕이라는데요? 다들 욕이라는데요? 어머 설스럽다 설스럽다? 설모치다는 말 쓰면 나가리 돼요. 아 네 그 욕인 거죠? 그 안 좋은 거죠? 딱 좋은 말은 아니고 요기적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 집 옷 어때? 설모자워 약간 아... 이런 느낌. 왜 춤 잘 춘다는 사람은 누구야? 난 얘인 줄 알고 춤을 잘 춘다. 아니래. 다들 전주하시더라고요. 저 처음에 출근했을 때. 이게 아니에요. 보깅하고 그 왁킹하는 그거를 다 저로 하시더라고요. 이게 아니에요. 그럼 저 밖에 있는 아이인가? 아니에요. 쟤는 춤. 내가 춤추는데 관객이 한 명 있더라. 쟤는. 강아지만 쳐다보고 있더라. 막내는 언제까지 들어와요? 왜요? 응? 얘네들이 막내가 많이 생기니까 서로 미루는 것 같아 아주 일을. 요즘 얘만 하던데? 저는 그냥 드라이브도 좋아하고 이래서 그냥 수선 맡기는 것도 재밌어요. 차가 있어? 네? 차가 있어? 차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회사가 멀어갖고 차로 출퇴근했어야 했어요. 네, 요은지 씨 말하는 건 꼽혔다는 거예요. 조만간 너네 막내들하고 집합한다. 아, 아니, 한번 했어요, 벌써. 뭐라고? 쇼하는 분이 누군지 말 못해. 쇼하는 분이 나라고 내려오는데 날개 있잖아요 우리 날개 그거를 그냥 요만큼 공간을 우리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. 냅다가로 들어오는 거 그렇다. 한빈 씨 왜 그랬대요? 네? 땡 알아? 아니 있어 유빈? 아니 가비? 이렇게 들어와서 날개가 아작이 난 거야. 위에 아래부터 다 부러진 거야. 그걸 막 고치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야. 그래갖고 가비 언니 아, 그 가비 언니랑 비슷하게 생기신 설모치다 진짜. 이럴 때 쓰는 말이야. 아 이럴 때요? 아 진짜 가비 설모쳐 들어가고 언니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를 막 보면 뭐 하고 다음날이 됐는데 그 화가 안 가시는 거야. 그걸 고쳐놔갖고 이렇게 걸어놨어요. 본드까지 발라갖고 근데 처음에 그 삐삐한 지유가 그걸 받아갖고 부러진 대로 그냥 지지해보고 톡 내려놔. 근데 그게 뿍 이렇게 다시 부러졌어. 어머 이게 뭐 하는 거야? 근데 하루가 그거를 들고 다 부러진 거 확인도 안 하고 갖다 놔. 그래서 어 얘네들이 지금 확인을 안 하는구나 그러고 있었어. 그래갖고 이제 갖다 놓길래 잠깐 스탑 서빈이 하루 지우 앞으로 보여. 애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고 있어. 쫄아가지고 얘 너는 어 확인도 안 하고 너는 이것도 안 하고 니네 셋이 말해. 그날 폭발했어. 지은이 처음에 한 번은 제가 카톡으로 막 이렇게 하길래 한 번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닥거려줬는데 두 번째 또 그러길래 넌 안 되겠다 그만둬라 그랬지. 그렇게 하지 말고 서빈이 하루 제이 유미 막 있잖아요. 진주까지도 있잖아. 진주 오키까지 있지. 그러면 지금 여섯 명이니까 세 명 세 명 나눠가지고 쪼보고 정해줘요. 나비
우주 뭐뭐 뭐 이렇게 공평하게. 그래서 그 쇼부기 문제가 생기면 그 팀만 깨는 거죠. 왠지 얘네 팀 안 깨질 것 같아. 아니 이거 얘가 두 명씩 두 명씩 해갖고 정해줘요. 줄줄 이렇게 해서 세 팀으로요. 이거 되게 꼼꼼하더라. 연희한테 넌 많은 점수를 받았네요. 좋아요. 근데 안 꼼꼼한 애들은 쇼복 입을 때부터 난리가 나 있어. 걸 때 그냥 빨리 걸고 쉬고 싶거든. 얘가 제일 빨리 와요. 8시 와요. 그게 저도 제가 원래 8시 반 맞춰서 왔는데 그 전에 제 사수가 지우씨였잖아요. 지우씨가 8시 오시는 거예요.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와야겠다 해서 한번 오니까 이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. 저도 바닥 쓸고 뭐 정리하고 이러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이게 편해져서 그냥 8시 맞춰서 계속 나오는 거죠. 빠듯하게 나와봤자 저만 막 바빠갖고 힘들고 그래서 꼭 기어라? 8시 55분에 기어와요. 오케는 이제 또 막내라기보다는 막내죠 걔는. 살짝 어, 얘 너 데리고 저기 창고 정리 한번 해야겠다. 어, 전 좋아요. 저 여름 되기 전에 해야 되거든. 지금 빠릿빠릿해. 뛰어다녀. 그래. 다행이네. 유미 잘 가르쳐. 네네네. 그래도 네가 하루라도 선배니까. 네네. 네가 한 살 많죠? 네, 제가 한 살 많아요. 괜히 막 체벌하고 이래가지고 고소당하지 말고. 아, 네. 욕을 하더라도 녹음하는지 잘 보고 욕하고. 아, 네. 처음에 욕 비슷한 거랑 그래. 시발! 이러면서 전화기를 찾는 거예요. 약간 프랑스어처럼 하는 거죠. 전화기가 만약에 손에 있다 그러면 이러고 녹음하고 있으면 깜빡깜빡해요? 안 하죠? 녹음하고 이렇게 덮어놔야지. 뒤집어도 안 하지. 아, 그래? 저 전화기 꺼내봐라. 도청도 가능하잖아요, 애플은. 어? 애플은 도청도 가능해요. 어떻게? 이 자리에 에어팟이 있으면 에어팟 하나를 꼭 이렇게 열어놔요. 꼬다리를. 그러고 핸드폰을 들고 가서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. 왜? 뭘 했길래 그렇게 엿들을 일이 있었어? 그게 술자리에서 자주 그런대요. 내 뒷담 까고 이럴까 봐 여자애들이. 저 아이폰만 그래요? 아이폰만 그래. 저는 알고 있는 게 아이폰. 갤럭시는 안 그래요? 모르겠어요. 갤럭시 되지 않을까요? 우리 막내들 전부 다 갤럭시 바꾸라 그래요. 난 귓구멍엔 그게 없어. 난 줄 있는 거 써. 레트로 좋죠. 진짜 그렇게 해갖고 도충해요? 그거를 술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세 명 있잖아요. 한 명이 이제 화장실을 가요. 분명히 여자들은 둘이서 뒷담을 까잖아요. 그럼 하나는 꼭 이렇게 약간 뭔가 캔 기능이 있나 보네요. 그쵸, 캔 기능이 있으니까.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라고. 나 너무 캥겨요. 나 테니스 치러 다니면 그 담배 피우 잠깐 나가면은 저 젠더라고 나 씹어드릴까봐 너무 캥겨. 그 나도 거기 도청장에 심어놓고 싶어요. 아, 거기다가 이어폰 하나 이렇게 좀 넣어. 그래? 그 나 젠더라고 씹는 년들 진짜 갈기저기 찢어야 되겠다. 성능이 좋아? 그게 있어요. 그 듣기 지원이라 해가지고 애플에서는 그게 하는 게 있어요. 제가 그래서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던데. 근데 그것도 너무 피곤할 것 같아. 이게 계속 신경 써갖고 남 얘기 이걸 하면은 제 스스로 너무 지칠 것 같아서. 맞아. 피곤할 것 같아. 근데 뭐 이런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진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. 맞아. 이게 그 네 말 맞다. 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. 맞아. 근데 이 잣대라는 게 있어. 이게 오늘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. 기준이 없어요. 이렇게 딱 기준이 없어. 만약에 얘를 던킨 도너츠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. 그러면 여기 던킨 도너츠 이 여기에서 만족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저 이걸 다 채웠는데도 오히려 더 모자란 사람이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게 보면 기준점이 없어요. 이렇게 학연, 지연, 인맥. 아무래도 그것도 만약에 이제 네가 회장이야 거기에.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내가 사바사바 아니 쟤 못 치더라도 받자 나랑 친한데 이러면 받는 거예요. 그러긴 한데 내 앞에선 잘해주고 맞아. 근데 딱 저 정도 그러실 것 같아요.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내가 제 앞에선 잘해주고 뒤에서 욕하면 어차피 욕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엔. 근데 모르는 게 약해. 남편 방에 왜 두고 나와? 네 남편 바람 펴? 네가 결혼했어요. 네 남편이 바람 폈어. 어떡할 거야? 혼내야지. 한 번에 기회란 없다. 두 번은 없다. 왜? 아니 근데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계속 피더라고. 그 걸린 게 그러니까 100번 폈으면 그 중에 한두 번 걸린 거고 이번이 처음이야. 절대 처음 아니야. 넌 어떡할 것 같아요? 저는 맞바람에 그거 한번 있었어요. 이제 저랑 페이스북 옛날에 이제 한참 이제
남자였을 때 비밀번호 공유를 했어요. 서로. DM이 오는 거예요. 분명 자기는 친한 형하고 놀러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모텔 갈래? 모텔 가자. 오늘 한번 안고 자고 싶어. 이러는 거예요. 열이 받아갖고 뭐냐 했더니 이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날로 바로 저도 맞바람 피우고 끝냈죠. 저는 좀 눈에 눈은 이해는 이 스타일.